네,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현진 해변, 그 다음에 가진리 해변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일로 쭉 가면 가진리 해변이 나오고 가진리 항구하고 가진리 해수욕장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갯바위가 이렇게 서 있어요. 와, 저거 누가 일부러 세워놓은 것 같지? 누가 일부러 세워놓은 것 같아요.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 해변과 가진리 해변 사이에 있는 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돌탑 갯바위들이 저렇게 있네요. 저 안쪽에도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있고 여기 앞에 큰거두개 있고 저기가 아마 가진리 항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저 너머가 가진리 해수욕장 있지 않을까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. 차를 타고 가다가 상당히 이 갯바위가 묘하게 매력적이 생겨가지고 한번 이렇게 멈춰서 지금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. 저기가 아마 가진리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산도 있고 황포고도 있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공현진 해변하고 공현진 항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. 그 내용이. 그래서 아마 지나쳐 가도 될것 같은데요. 아, 여기는 가진항입니다. 가진항. 강원도 고성군의 가진항 항구 되겠습니다. 뒤에 저쪽에 산이 있는, 뒷산이 있는데 거기 갯바위도 좀 예쁘네요. 가진항의 전경이 되겠습니다. 이쪽에 이제 회센터가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. 주차장이 있고. 가진항의 풍경이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가진항에서 이렇게 나오면 해변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해변이. 가진항 해변 나오고 있어요. 여기 뭐 이렇게 물고기 조형물이 있네요. 가진항인데 위에 글자가 떨어져 나갔네요. 현재 위치 가진항. 여기 이제 뭐 키로수로는 얼마 안 남았는데 해파랑 길이요. 구경하면서 가다 보니까 가진항 다음에 이제 뭐 반환 해변, 그다음에 이제 화진포 이쪽으로 가면은 대충 마감이 될것 같네요. 해변의 모습입니다. 가진항의 전경입니다. 여기 뭐 고깃대가 들어와가지고 오징어가 많이 잡혔네요. 오징어. 큰 배가 와가지고 지금 오징어를 여기 지금 내리고 있네요. 오징어를 내리고 있어요. 여기는 가진항. 방파제를 저기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. 가진항이라고 뭐 이렇게 영화 촬영하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. 이런 전경입니다. 가진항. 감사합니다. 동해바다의 전형적인 항구의 포구의 모습입니다. 가진항이 되겠습니다. 가진항. 감사합니다. 가진항도 이름은 좋네. 공현진 해변, 공현진 항처럼 이름은 예쁘네요.